포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그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 선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이 처음에 없어가지고 제가 대단히 화가 나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성태윤 정책실장이 원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정원수 포함까지 해가지고 다 의논할 수 있다 라고 방침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서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차츰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정관계라고 하는 건 당은 민심을 모아서 전달하는 통로이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 할지라도 민심이 다른 걸 원하면 거기에 맞게 정책 수단들을 변경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좀 국민의 여론들을 살펴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식인데, 그런 점에서 당의 민심 반영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저는 뭐 이재명 범죄 혐의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하고요. 다만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기술적이나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힘이 정부를 견인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그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이번 선거다. 지금 뭐 전열을 정비해서 잘 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못하는 국민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주로 제시했으면 좋겠고, 저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 저 이재명 조국 어떻게 그런 저기 정치인이 득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해결하고, 당 지도부는 더욱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견인해서 끌고 가겠다는 취지지. 여당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를 잘 견제해서 끌고 갈 책임이 있어요.